토마토는 현재 한국 요리에서 매우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지만 한국에는 원래 자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는 어떻게 한국에 전해졌을까요? 토마토의 역사는 한국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인 중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7세기 말, 중국의 명나라가 다이너스티 로우에 의해 정복당하면서 토마토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식용으로 재배되지 않았던 토마토는 몇 가지 사육법들을 거쳐 한국인들의 식탁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토마토는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채소로 변모하였고, 나아가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인 찌개, 김치, 나물, 소스 등 다양한 요리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는 높은 영양가와 맛, 색감을 지니고 있어 한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으며 빠르게 인기를 얻어갔습니다. 특히 토마토의 항산화 물질인 리코페인은 건강에 매우 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를 원기회복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 소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마토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해진 후 다양한 음식에 잘 활용되고 있는 채소입니다. 토마토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맛과 영양을 누릴 수 있으며 한국 요리의 한 편을 즐기게 되었습니다.